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시기입니다. 와이프랑 하남 스타필드 쇼핑을 굉장히 자주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BMW 전시장 앞을 왔는데 여기 더 올류 BMW 3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네요. 지금 유모차 밀고 있는데 유모차 잠시 내려놓고 이 모습을 와이프가 보면 겁나 욕하겠죠? 실제로 지금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 세대인 F30 320D 스포츠라인을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약 4년간 거의 10만 킬로를 타고 팔았고 그 누구보다 3시리즈를 뼛속까지 재밌게 즐겼던 사람이죠. 튜닝도 정말 주변에서 그 돈 주고 튜닝할 정도면은 차라리 M3를 사지 그랬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거의 2천만 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튜닝해가지고 탔던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일단 생각지도 못하게 찍게 되었고 나중에 F30 320D를 4년 정도 탔던 사람으로서 신형 더 올류 BMW 3 시리즈가 느껴지는 체감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은 못 연다고 해요. 일단 뭔가 포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애기가 울어가지고 설아야, 아빠 이거 좀 찍자. 잠깐만 있어봐요. 우리 애기가 울어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주영훈이 도착했네요. 제대로 된 시승기나 차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진지하게 시승도 해보면서 다뤄보기로 하고 눈에 보이는 그냥 외관에 대한 영상만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은 편집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눈에 보이는 키드리 그릴에 이게 뭔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고 그 5시리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막혔다 열렸다 하는 공기저항을 다스리는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공기 흡입이 필요 없을 때는 닫혀가지고 공기저항을 줄이고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라이트에 대한 거는 형상이 굉장히 얄쌍해지긴 했는데 데일라이트가 지금 문을 열고 라이트를 다 켜봤으면 좋겠는데 주간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짝대기 두 개라서 뭔가 좀 밋밋해요. 안에는 예전보다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얄쌍한 모양이 된 건 맞는데 굉장히 뭔가 뭐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심심해. 여기 없던 에어 덕트가 생겼고 보니까 쭉 뚫려 있네요. 여기는 막혀있고 요거는 가솔린 모델이나 좀 더 고사양 가면은 330D 뭐 그런 라인 가면 뚫릴 것 같아요. 그 앞에 이 그릴,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을 굉장히 극혐해가지고 예전 세대도 그릴을 다 블랙 카본으로 쌌었죠. 여기도 이렇게 크롬이 있는데 앞에 형상 그리고 여기 본네트 요 라인 앞에서 딱 보이는 모습은 이게 뭐 M퍼포먼스 라인도 아니지만 진짜 그냥 딱 정면 모습은 뭔가 그냥 1시리즈 같은 느낌도 나고 좀 실망이에요. 처음 보는데 BMW는 벤츠와 아우디와 다르게 3시리즈에 정말 큰 공을 들여서 3시리즈를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BMW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게 3시리즈고 5시리즈, 7시리즈까지 이렇게 기술력을 파생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옆으로 왔습니다. 휠 모양이야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모르겠고 뭐 다양한 디자인이 있겠는데 휠은 뭐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브레이크는 예전과 사이즈 거의 비슷해 보이고 18인치 지금은 좀 커 보이네. 휠하우스 모양 괜찮고 근데 이 부분이 전 세대 다 시리즈만 해도 여기가 여기를 다루기 위해서 뚫려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뭔가 라인만 돼 있고 뚫려 있지 않아요. 다 시리즈부터 여기를 풀어놨으면은 신형 풀체인지 된 320D에는 X5, 6도 다 뚫려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놨지? 단가 절감인지 아니면 뚫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안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워요. 사이드 스컷도 살짝 스포티하게 되어 있는데 3시리즈 같은 경우는 M 퍼포먼스 라인과 M3 라인이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측면 라인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디자인적으로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가 조금 뚱뚱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 뭐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지금 모르니까 이런 라인 형상 거의 비슷해. 여기 좀 모양 좀 특이하다. 뒷 라이트는 이번에 새로 나온 G4 그리고 X4 X4와 거의 라이트가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어요. 여기도 앞에랑 거의 똑같이 생긴 뭔가 가니쉬가 있는데 여기는 뚫려있지 않고 막혀있네. 그리고 320 디젤 모델에도 이렇게 싱글 듀얼 파이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멋있네요. 예전에 320D 제가 탔던 거는 한쪽에만 듀얼 파이프가 돼 있어갖고 조금 심심했는데 320 디젤 모델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배기 파이프도 뭔가 고급스럽고 크롬 재질이 잘 돼 있다. 근데 이 라이트 형상 바뀐 거 빼고는 풀체인지인데 여기 가니즈 바뀐 거 빼면은 너무 비슷해.
여기도 너무 뭔가 이 루프라인도 그냥 뭐가 변화가 없지? 제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G90 확 바뀌고 소나타 풀체인지 모델도 디자인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에 적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루프라인도 비스무리하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슷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의 C클래스보다 아우디의 A4, 뭐 고 라인보다 BMW 3시리즈의 풀체인지 모델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사람인데 변화가 많이 없네요. 요거는 거의 5시리즈와 항상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외관에 대한 거 신형 3시리즈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려 BMW F30 320D를 거의 4년간 풀튜닝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탔던 사람으로서 일단 차를 보자마자 영상을 대충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집 없이 대충 올리고 나중에 F30 320D 본모델 시승차 분명 저에게 올 텐데 그때 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시승하면서 제가 4년간 탔었던 전 모델과 풀 체인지된 이 모델을 한번 비교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에 대한 시승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봤던 그대로네요. 풀 LCD 계기판을 스택하고 있고 실내는 거의 5시리즈에 비스무리하게 바뀌었네. 뒤에가 확실히 예전보다 넓은 보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모양이 막 엄청 많이 바뀐 거 재밌겠는데? 구전이랑 디자인이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많이 바뀐 건가?